안녕하세요. 이재은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삼수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차 시험 합격해가지고, 예비순환, 뭐, 1순환, 2순환 이렇게 쭉 해와도 사실은 그 실력이 별로 는다는 느낌이 잘 안 들죠. 근데 이제 지금 3순환 때쯤 돼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 지금까지는 뭐, 답안 작성 연습이나 뭐 요령 같은 거요. 뭐 이런 걸 위주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외워야 됩니다. 키워드 같은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판례 나왔을 때, 아, 이거 봤던 판례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 판례 핵심적인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실력을 끌어올리시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보는 것은 작년 맨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보던 걸 또 반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던 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추가하는 것은 최신 판례만, 그러니까 뭐 시험 직전에 나오는 판례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만 추가하시고 지금까지 케이스, 기본서, 무슨 암기장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 끝날,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새로운 거 절대 추가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강의 진행은 이제 이거 뭐 진도상 제가 암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각자 보던 기본서나 아니면은 뭐 키스 자료 모아놓은 거 이걸 지금 시점에서 이제 확 줄이면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실력이 좀 올라갑니다. 절대 새로운 책이나 이런 거 더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은. 자, 그리고 작년에 1차, 작년에 2차 시험 떨어지고 올해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도 지금 3순환 이거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2차 시험장에 가서 그 봤던 책들 있죠. 작년 교재. 작년에 시험 치기 직전에 봤던 그걸 여전히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실 때, 그리고 제가 여기 3순환 때 작년 시험 이후에 추가됐던 최신 판례 자료를 제가 다 드리거든요. 다 드리니까 요 최신 판례만 더 추가해가지고 원래 보던 책을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2순환 때는 판례 자료를 세세하게 판결 이후까지 이렇게 좀 다 읽어보게끔 드렸는데요. 3순환 때는 요 판례는 이제 핵심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딱 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출제 가능성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좀 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일단 재산죄는 전범위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재산죄 맨 앞에 있는 거 뭐 재물 묻는 문제 이렇게 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앞부분 위주로 이렇게 나갑니다만 매회 시험마다 재산죄는 기본적으로 전범위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고 다른 영역 있죠. 그러니까 뭐 총론이라든지 비재산죄라든지 사회적 국가적 법익은 강의 진도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죄를 범위를 정해주면 문제 읽으면서 말이죠. 이게 사기죄냐 횡령죄냐 고민하다가 아 오늘 시험 범위가 횡령죄지 이러면 그냥 횡령죄로 그냥 써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된 연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보고 아 이거 분명히 내가 사기죄 파트에서 봤던 판례인데 쓰다 보니까 횡령죄로 써버렸어.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또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보던 거 계속 반복입니다. 아, 나는 왜 실력이 늘질 않을까? 계속 반복하면 돼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새로운 거 추가하지 말고요.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의고사 쓰는 요령 관련해서 기본적인 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 절대 빠뜨려야 되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조문을 반드시 적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해설 자료 맨 뒤에 뭐 답안 작성 요령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제가 매회 그냥 강의할 때마다 그냥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채점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죄형 법정주의가 중요하니까 죄형 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이게 항상 뭐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법조문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죄를 선고할 때 주로 이제 쟁점의 정리라든지 뭐 문제 제기라든지 맨 서론 부분에서 죄명을 적어주실 때 반드시 제 몇 조 점 찍으면 안 됩니다. 제 몇 항 이렇게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몇 항을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1항이냐 2항이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횡령죄 같은 경우는 1항이고 배임죄 같은 경우는 2항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죄도 1항은 보통살인죄, 2항은 종속살인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1항, 2항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렇게 항까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뭐그 미수범죄항이라든지 다른 뭐 준용 규정이 있을 때몇항 이렇게 달라질 때는 막 항의만 달라질 때는 콤마를 찍고 뭐 제1항, 제2항 이런 식으로 적는 거고요. 조가 달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제몇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안지의 메뉴에다가 뭐 형법 이하 뭐 법조 법명은 생략함 뭐 이렇게 쓰시는 분 있거든요.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그 민법 같은 데서는 왜 조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생략함 이렇게 하지만 형법은 조문을 많이 적는 게 아니거든요. 딱 핵심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조문만 적으면 되니까 그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형법인 경우 형법이라고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만약에 폭제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그러면은 우리 원칙대로 쓰려면 이제 폭력 자 이제 죄명은 어떻게 되냐면 죄명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내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게 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이 예를 들어 특가법이라든지 폭력법에서 가중되잖아요. 가중되면 그 가중된 그법 위반죄가 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할때 이게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쓰기 힘드시면 뭐 이렇게 해서 관로에서 2항 폭처법 이라함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뭐 폭처법 위반죄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하면 뭐 2항 뭐 부실법이라함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실명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하함 해가지고 위반죄라고 하겠죠. 이 법률 위반죄라고 할 텐데 관계되는 조문, 뭐 동법, 뭐 제몇조, 제몇항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는 특별법용 관련된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필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특별법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빼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몇 조, 몇 항.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감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판결문을 보세요. 판결문을.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은 그 판사님이 써놓은 거잖아요. 그 판결문에 제몇 조, 제몇항 중에 제자 빼먹은 그런 판결문 보셨나요? 없어요. 그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판결문처럼 써주라는 거죠. 판결문처럼 써주라.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시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제몇 조, 제몇항 이렇게 조가 바뀌거나 항이 바뀔 때는 콤마를 찍고 그래서 편장, 절조 항목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상위 규정에서 하위 규정 내려갈 때는 콤마를 안 찍고 이렇게 그냥 띄워서 씁니다. 요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채점할 때 이거 안 하면 그냥 뭐한 2, 3점 감점될 수도 있어요. 분량으로 봤을 때는 딱한 단어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 조문 틀려버리면은 그 자체로 그냥 그 2점 정도 감점해버려도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 말이죠. 맨 마지막 질문에 괄호 열고 적용법조와 죄수관계 밝히시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히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송하게도 써야 되고 법조문도 써야 되고 피해자도 다 써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걸 갈로 안에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경고문으로 보면 돼요. 이거 안쓴 사람은 감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장착하고 답안 쓸때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부터 보세요. 마지막 질문을 보고 마지막 최후의 질문을 보셔야 됩니다. 최후의 질문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법무사 시험에 그래 나왔었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써라. 그 법원 승진 시험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그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써라 이렇게 하면 그 범죄에 집중해서 써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최후 질문에서
주거 침입죄는 논외로 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 워낙 많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 쓰다 보면 이제, 그, 너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량이 줄어드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물어보려고 주거 침입죄는 논외로 함.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쓰면은, 어떻게 돼요? 쓰면은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 배점은 없으니까 점수는 안 준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수한테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문, 자, 문제지에 보면은 1 이렇게 있고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 소문이 또 뭐, 설문 1,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문제와 요 문제는 독립해서 보세요. 독립해서. 채점이, 채점을 할 때 요 1번 문제는 1번 문제끼리 쭉 채점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 비교 평가가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 이거 채점하시는 분 재량입니다만 보통 이제 채점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문제는 같은 문제만 쭉 이렇게 채점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문제 또 쭉 채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서로 비교 평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침입죄 논외로 함 하면 요 문제만 논외로만 하는 거죠. 여기는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창조하지 말라는 거죠. 창조 금지. 자, 케이스에 이제 법무사 예전에 기출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갑과 을이 뭐 A의 그 빌라 건물에 말이죠. 빌라 건물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계단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아, 이런 경우에 갑과을의 죄책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죄명이냐 하면은 갑과을이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죄 문제잖아요. 주거침입죄 문제고 주거침입죄가 이렇게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폭주법위반죄가 됩니다. 아까 여기 했던 거예요. 폭주법위반죄가 이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주거침입이라 해가지고 폭주법위반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폭주법위반죄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문제 푸셨던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절도죄 이런 거예요. 절도죄 착수 시기 막 이런 거 검토했다는 거죠. 절도 착수. 근데 이런 거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창조 금지. 예? 창조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왕창 쓰잖아요. 쓰면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간 낭비가 됩니다. 시간 낭비. 감점하지는 않겠죠. 틀린 내용이 아니라면. 감점은 안 하지만 이것도 뭐 시간 낭비가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딱 어떤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그 사실관계 한정해서 주셔야 돼요. 그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 절도하러 들어갔겠지? 이건 내 머릿속에 뇌피셜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절도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강도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살인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강간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오만 목적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출제원은 그걸 묻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 그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딱 써가지고 주거침입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뭔가 범죄를 범하려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범죄는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출제자 의도에 반하는 답안이 되니까 시간 낭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누가 저한테 그 질문을 올리셨던 게 뭐였냐면은 원래 법원행시 기출문제예요. 원래 법원행시 기출문제 중에 그 뭐 누가 물건을 훔쳐갖고 가지고 있는 거를 그 나한테 넘겨라. 아니, 훔쳐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채권자인데 너 돈 갚아라. 그러니까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나한테 넘겨. 남의 물건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A의 물건인데 을한테 보관을 시켜놨는데 갑이 이 채권자예요. 이 사람 돈을 안 갚으니까 A의 물건을 을이 보관하고 있던 걸 알면서 말이죠. 야, 그거 나한테 넘겨.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걸 다른 사람 제3자 처분하면 횡령죄 문제잖아요. 그죠?
횡재 문제고 이 사람이 이 횡재에 대한 교사범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리고 만약에 교사범일 때 이거 건네받으면 작물취득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거든요. 원래 법원 행시 기초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협박죄 안 되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협박죄 안 되냐. 근데 협박, 근데 그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문제를 봤어요. 협박한 사실이 없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내가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협박은 뭡니까? 너 그거 나한테 안 넘겨주면 너 죽여버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고소하겠다든지 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으니까 너 그거 나한테 안 넘겨보면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뇌피셜이단 말이야.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지에 주어져 있는 거는 그냥 넘겨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출제자 의도는 협박죄를 묻는 의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협박죄 쓰면 안 돼요. 이 협박죄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협박죄 예상 문제로 찍었구나. 예상 문제로 협박죄를 예상 문제로 딱 찍고 있으니까 뭡니까? 아, 어떻게든 협박죄 써야지. 협박죄 잘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막 문제를 보는데 막 협박죄를 막 만들어 내가. 예? 상황을 협박죄가 나와야만 해. 그래야만 내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내 스스로 막 뇌피셜로 사실관계를 막 창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너 예상 문제 찍어갖고 요거 쓰려고 네가 갖다 붙이는구나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 주어진 대로만 쓰세요. 문제 주어진 대로. 근데 제가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읽을 때 주의사항들요.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그래서 이거는 뒤에 그 답안 작성 요령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했던 거라 가지고. 근데 일단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강조를 하죠. 네 가지 정도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 위험한 물건 휴대했을 때 말이죠. 이 특수범죄로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범죄. 이게 이제 두 문자로 폭주강퇴체감공손협상.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도 그렇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이 강요죄입니다. 강도 아니에요. 강요죄. 그러니까 폭행, 주거침입, 강요, 태그불응죄, 체포, 감금, 공갈, 송괴, 협박상해거든요. 이거 이제 조문이 다 있습니다. 조문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조문을 보면 아시지만, 우리가 케이스 볼 때, 자, 위험한 물건, 몽둥이, 쇠파이프, 낫, 칼, 이런 거 등장하면, 아, 위험한 물건 휴대했네? 만약에 내가 문제 삼는 범죄가, 요런 범죄를 문제 삼는 거라면, 그냥 주거침입 하시면 안 되고 특수주거침입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더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에 칼을 들고 들어갈 수도 있고 빈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칼 들었다는 요걸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케이스 풀 때 딱 내가 칼을 들었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자 칼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살인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칼을 들고 살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살인죄 문제잖아요. 살인죄 기소든 살인죄 미수든 살인죄 문제죠. 그러면 살인죄는 어떻게 돼요? 살인죄는 여기 없죠? 살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위험한 물건 휴대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이걸 또 강조했다 보니까 덮어놓고 막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런 범죄일 때 쓰라는 거죠. 이런 범죄일 때 아시겠죠? 자, 이런 범죄일 때 쓰는 거지 다 위험한 물건 휴대했다 해서 무조건 다 위험한 물건 휴대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험한 물건보다 좀 더 좁은 개념으로 흉기가 있어요, 흉기. 흉기를 휴대했을 때 또 특수범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절도가 있고요, 강도가 있는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도 같은 경우는 이 그 합동범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합동범도 특수절도예요. 그래서 합동범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흉기 휴대는 잘 우리가 언급은 잘 안 됩니다. 계속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문에 있으니까 합동절도하고 흉기절도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절도, 특수강도가 됩니다. 예, 같은 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보통 합동범은 잘 나오지만 그래도 흉기 휴대한 경우에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된다는 거죠. 앞에 특수가 붙는다는 거예요. 단순절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폭주강퇴청한 공소영장 요두 문자를 외웠잖아요. 자, 요거 외우시면, 자, 요게 2인 이상이 공동하면은요, 2인 이상이 공동하면 이거 뭐겠습니까? 공동정범 하지 마시고요. 공동 하지 마시고, 요게 폭제법 위반죄가 됩니다. 폭제법 위반죄가 되는데,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할 때, 요 공동의 의미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에서 공동하여 의미보다 조금 좁은 개념이에요. 좀 좁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소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를 해요. 우리 판례가. 같은 장소에서 협력해야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폭제법 위반죄로서의 공동 의미는 일반적인 공동정범의 공동 개념보다 조금 좁은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갖고, 자, 이거 2인 이상이 공동하게 되면 이런 범죄일 때 폭제법 위반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 아까 제가 기출 문제에서 갑과 을이 A 집에 들어갔다고 할때 바로 그냥 폭주법 위반죄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폭주강퇴청하면 주가 주거침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이니까 아 주거침입 2인 이상 공동하니까 폭주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들어가는데 칼을 들고 A 집 혼자 들어가세요. 칼을 들고 A 집에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특수주거침입 이렇게 특수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갑이 A 집에 칼을 들고 살인하러 들어갔다. 살인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위험한 무기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 범죄일 때 쓰라는 거죠. 요 범죄일 때. 이걸 오히려 더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거 이수한테 채점하다 보니까 이 범죄 아닌데도 막 위험한 무기도 쓰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범죄 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조문의 구성요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구성이 들어가 있어야 그걸 검토하는 거지. 그 들어가지도 않는 걸막 검토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 조문을 보시고 그 조문을 해석할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때 이런 거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뭐 들어간다고 할때 주거침입죄 같은 거 있잖아요. 주거침입죄 이건 누락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침입죄 누락하시면 안 되고 만약 시험 문제에서 주거침입 논외로 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거침입죄는 작년 기출 문제에 저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그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2022년 최근 한 2, 3년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최신 판례에 나왔던 게 주거침입죄 판례입니다. 오늘 판례 자료 또 있잖아요. 오늘 판례 자료에도 주거침입죄 판례 또 새롭게 나온 거. 그 제가 이순환한테 나눠드렸던 그 판례 자료에다가 지금 대법원의 그 판례 사이트 검색하면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침입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방의 감초 같은 거단 말이죠. 그 허허벌판에서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누락하지 말자. 이거 누락하면은 이것도 뭐 감점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친족관계 있죠. 친족관계. 자, 아버지라든지 뭐 아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친족관계 이거 그 희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봤을 때 이 친족관계가 문제되는 범죄는 따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 다 친족관계가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게 범죄 성립 요건이죠. 범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처벌 조건, 형벌권 발동 요건, 그 다음에 검사 공소 제기 적법 유예 요건,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추 조건. 자, 그러면 요 친족 관계는 모든 범죄 다 문제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에서만 문제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성 요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을까요? 구성 요건 문제되는 경우, 존속 살해죄 같은 이런 거죠. 그죠? 존속 살해죄. 존속 살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영아 살해죄는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개정해가지고 폐지됐으니까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에 직계 존속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죠. 만약에 존속 살해할 때 존속 아닌 사람이 가담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 공범과 신분 문제 이런 걸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공범 이 법무사 시험 기출 문제 나왔었죠. 공범과 신분 문제. 자, 공범과 신분 문제는 원래 2024년 법원 행시에 또 나왔어요. 원래 2024년 법원 행시 기초 문제입니다. 공범과 신분 문제. 이거는 그 구성요건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 살해죄라든지 뭐 물론 그 원래 법원 행시 나왔을 때는 업무상 배임죄 형태로 나왔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도 신분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배임죄 형태로 나왔는데 이게
그 존속 사례지 할 때는 이때는 구속권에서 주는 거예요. 자, 육성조항사유에서 친족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면 폭행죄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야 임마 한 대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아들이 뭐 잘못해 갖고 예? 혼내려고 그냥 징계 의사로 한번 때렸다. 그러면 폭행죄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육성조항사유로 가지고 혹시 친권자의 어떤 양육행위, 그죠? 친권자의 어떤 양육행위가 뭐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검토, 이 정도 수준인데 거의 안 나오죠 이거는. 이건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근데 뭐 친권자가 아이를 징계하려고 한 대 때렸다 할 때, 그때는 자 폭행죄 구속요건 적어주시고 육성조항사유로 와가지고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친족관계에서 친권자의 징계행위가 폭행죄 유성을 조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조각사회에서 친족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 이건 보면서 기초문제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범인 도피죄, 그 다음에 증거인멸죄 친족관 특례. 중요합니다. 범인 도피죄, 증거인멸죄 친족관 특례는 책임조각사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뭐 범죄를 저질러 갖고 말이죠. 아들이 증거를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좀 숨겨주세요 해가지고 어머니가 숨겨줬다 할 때, 자 구속요건에서 자 증거인멸죄, 뭐 증거은닉죄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인멸죄를 검토해주죠. 그래서 구속요건 인정한 다음에 그다음 유성조항사유 없다 통과한 다음에 책임조항사유로 가가지고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직결적 관계 있으니까 요거 책임조항사유로서 증거인멸죄는 책임조항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수요건 유협성 책임해가지고 책임에서 무죄는 이런 경우 요거 중요하다는 거죠. 범인도피죄 이미 출제됐어요. 이미 법무사 시험에 출제됐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형제지간에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자기 형을 이제 도피시켜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동생이 형을 도피시켜줬다고 했을 때, 자, 구수요건에서 범인 도피죄 구수요건 인정, 그 다음에 유성조항사유에서 유성조항사유 없다, 통과, 그 다음에 책임조항사유로 가가지고, 형, 동생, 역시 친족관계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책임이 조각된다. 그래서 무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범죄 성립 요건, 네, 문제죠. 자, 우리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 범죄 성립하는 것이고, 하나라도 못 갖추면 이거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자, 무죄가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처벌 조건, 소조건 문제인데요. 자, 처벌 조건은 일단 처벌 조건, 소조건 문제는요. 이거 하나 조심하세요. 자, 처벌 조건, 소조건은 반드시 범죄 성립한 다음에 쓴다. 범죄 성립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자, 이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범죄 성립한다 하고 나서 쓰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검토를 했어. 근데 유성이 조각됐어. 그럼 무죄잖아요. 이거 쓰면 안 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무죄는 집으로 돌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내가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고가 있을 때는 끝. 만약에 유성 조각성 인정된다? 끝. 스톱. 무죄. 여기 책임 조각된다? 스톱. 끝. 무죄. 이렇게 끝입니다.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다른 범죄로 넘어가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조건 소중을 언급하려면 반드시 이 앞부분에 범죄가 성립해야 된다는 점,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실수하시면 이거 큰 실수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범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써준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처벌조건은 이제 써줄 때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 이게 이제 기본서에서는요,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고, 객관적 처벌 조건, 인적 처벌 조각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인적 처벌 조각사유. 근데 이 객관적 처벌 조건이, 이게 그 기본서에 보면은 뭐 사전 수례죄 해가지고 언급이 되어 있는 이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기 전에 미리 이제 뇌물을 받아먹고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이 됐을 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2차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인적 처벌조항 사유가 이게 재산죄에서 말이죠. 재산죄에서 친족상도래라는 게 있죠. 친족상도래.
친족 상도례. 자, 이 친족 상도례를 이거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친족 상도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꽈락 맞아도 할 말 없습니다. 예, 그건 그만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족 상도례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죄에서 우리가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 범죄들 있죠. 강도죄 제외, 송괴죄 제외, 강제집행변탈죄 제외, 예, 뭐 점유강취죄 제외, 뭐 몇 개 범죄 제외하고서는 뭐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이런 범죄에서 친족 상도례 같은 거 적용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게 원래 권리행사 방해죄 조문이 있어요. 권리행사 방해죄 조문이 있는 걸 갖다가 각종 재산죄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행사 방해죄 여기에 이제 직배 동동배라고 하는 거예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친족 관계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도를 했다는 거죠. 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절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훔쳐갔습니다. 그럼 절도지 구수 요건 인정. 그렇죠? 인정. 그 다음에 유순조약서 없음. 그럼 책임조약서 없음. 범죄 성립. 오케이. 하고 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직결조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 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형 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친족 상도례 중에 인적 처벌조약사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거죠. 이 헌법 불합치가 나왔다.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직 시험 우리 치기 전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갑자기라도 뭐 개정이 되면 이거는 특혜급 문제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 특혜급이 되거나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건 아직 개정이 안 됐으면 출제하기 힘들겠죠. 출제 힘들겠죠. 근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자, 형 면제 사유가 되나? 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책에 이게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에서 이 직배 농동배 해당하는 부분은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만 딱 써주세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충분히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친족 상도래요. 그러면 다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요것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요. 친족 상도래 규정 중에 또 소추 조건에 관련된 것도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자, 여기 직배, 동동배, 요 친족 관계 아닌 그 외 친족. 그 외 친족은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처분하는 거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위헌 아닙니다. 이거 합헌 결정이 있었어요. 이거는 합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요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가 중요하잖아요. 이 고소는 어디에서 중요하냐? 친고죄에서 고소가 중요한 거죠. 비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친고죄에서 고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형사소송법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친족상대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제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끼도 되나요? 라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한 분이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키면 안 된다. 특히 개정되면 이건 오히려 더 특혜급이 됩니다. 이게 아마 친고죄로 개정되거나 아니면은 뭐 감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어떻게 개정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형면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거 옛날에 제가 그 형법 강의하면서 한번 그 예를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뭐 이렇게 고발 프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말이죠. 우리 해외 이민 갑시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재산을 이제 한국에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뭐 재산이 많으면 해외 그 뭐 투자 이민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다 현금화해가지고 이민 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하고 이제 부모가 다 이민을 간다고 해가지고 여기 갔는데 하루 아침에 말이죠. 자기 아들 부부가 내외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말이죠. 국제 미아가 돼갖고 예? 오도 가도 못하고 김치만 먹으면서 끼니를 때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먹을 게 없어갖고 그래서 우리 뭐 대사관인가 이렇게 뭐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그 떠돌다가 말이죠. 한국으로 결국 돌아왔는데 완전 알거지가 된 거죠. 부모가. 근데 그럼 아들 어떻게 됐냐? 아들 내 어떻게 됐냐? 했던 미국에 말이죠. 아주 그 부자 동네에 말이죠. 집 사갖고 거기서 뭐 살고 있는 거죠. 기자가 막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그 인터뷰 요청하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막 들리잖아요. 그 대화 나누는데 좀, 그 대화 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 부모를 뭐 늙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뭐 늙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안 만나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적으로 보면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렇죠? 이민가자 해가지고 돈을 자기가 다 건네받아갖고 말이죠. 다 돈 가지고 도망가 보니 처음부터 이거는 사기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형 면제가 되니까 어차피 처벌 못하니까 그 경찰이 수사도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실무상으로 어차피 처벌 못하게 되니까. 형 면제 판결은 언제 형 면제 판결 나오냐 하면 이게 친족관계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애매해가지고 이게 친족관계 적용되냐 안 되냐 굉장히 애매할 때 이게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형 면제소가 된다 할 때 그때 형 면제 판결이 나오는 거고 보통 실무상으로는 경찰들이 이거 형 어차피 이거는 처벌도 못 하는데 이거 뭐하러 수사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수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오늘날 핵가족화 돼가지고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말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더라도 완전 남남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재산이 맞아 수십억을 막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 전혀 처벌을 못하니까 이게 현재 실정이 안 맞다는 거죠. 옛날에 가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뒀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고죄를 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친고죄를 해두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 박송씨하고 자기 그 형제 간의 관계에서 박송이 자기 형을 갖다가 그 형제로 고소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이제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인데 그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해가지고 별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그 외 친족이 되겠죠. 그 외 친족이 되니까 친고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거는 여전히 합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헌이기 때문에 이때는 답안지 어떻게 썼느냐 하면 답안지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절도죄를 검토를 했다고 치고요. 자, 절도죄 구속권 위법성 책임 인정해 가지고 절도 승립한다. 근데 피해 소추 조건을 봤더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더라. 따라서 본사안의 이 절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배점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요 친족 관계 요 누락하게 되면은 이런 논점 다 빼먹어 버리니까 이것도 점수 많이 날아가겠죠. 자, 그런 거 이제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자 이거죠. 시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 내 보면은 오늘 시험 문제에서 자 문제 해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답안 작성 요령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시간 없고 2번은 시간 있죠. 그렇죠? 2번은 여기 셋째 줄에 보면 15시경 여기 돼 있잖아요. 요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체크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457 DNA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체크하라고 입이 닳도록 이순환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시간을 왜 체크해야 되느냐? 시간 왜 체크해야 되냐면 이게 절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주간하고 야간 관련해서요. 야간 관련해서 이 주거침입 케이스 나오거든요. 주거침입 케이스 나오는데 절도와 관련해서 이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 출제했던 부분입니다. 주거침입이 케이스 스토리로 등장하게 된다. 케이스 스토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요 주거침입한 시점이 야간이냐 주간이냐에 따라서 말이죠. 이게 서울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느냐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만약 이게 야간에 주거침입하게 되잖아요. 절도하러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절도하러 야간에 주거침입하게 되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이 착수가 인정이 돼요.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주거침입 시에 착수가 인정이 돼요. 이 범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절도는 시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 없죠. 절도죄는 예비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주 절도죄 착수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간일 때 합동절도라도 마찬가지예요. 합동절도도 이 주거침입 시에 착수를 인정하는 게 다우설입니다. 요 판례도
야간일 때는, 야간에 주거침입에서 합동절도 할 때는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절도만 인정하거든요. 합동절도 착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일 때 어떻게 되냐? 주간일 때는 절도 착수가 인정 안 돼요. 절도죄 착수가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절도죄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거침입했을 때는, 주간일 때는 주거침입 하잖아요. 그럼 절도죄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요. 주거침입만 했을 때는. 주거침입만 했을 때는. 그러면 절도죄는, 그러니까 주거침입만 가지고 절도 착수 인정 안 된다. 그럼 절도 착수 언제 착수 인정 되냐? 이거 물색행이라고 하죠? 훔칠 물건을 물색해서 착수 인정 되는 거예요. 주거침입 착수 인정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침입만 가지고는 주간일 때 절도 착수가 인정 안 됩니다. 훔칠 물건을 물색을 해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작년 시험 문제도 뭐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훔칠 물건을 물색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 장소를 물색하면 안 됩니다. 범죄 장소 물색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간일 때 남의 집에 들어갔다? 그럼 뭐예요? 주거침입죄만 되는 거죠. 주거침입죄만. 절도죄는 아예 착수 인정 안 하는 상태니까. 그때 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뒤지면 그때 시행 착수 인정 된다는 거예요. 야간일 때는 들어가기만 해도 바로 절도하러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야간주의 절도 착수 인정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시간 잘못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가버린다. 그리고 자 이건 물색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데 대한 자 밀접한 행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 이것도 이제 그 착수가 인정이 돼요. 밀접한 행위, 밀접행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거침입하지 않을 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소매치기 같은 거 있죠. 소매치기. 소매치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 소매치기 잘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 분비는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옆에 소매치기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툭 건드려 갖고 말이죠. 주위를 좀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 주위를 다른 데 돌리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착수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손을 가지고 근데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호주머니에 손을 갖다 댄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밀접한 행위 있다고 보거든요. 요때 착수 인정되는 거예요. 옆에 으슬렁으슬렁거리면서 괜히 사람 시선 막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접한 얘기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간일 때는 절도 착수 시기는 주치 갖고 안 된다. 물색해 있고 그 다음에 밀접한 행위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만약에 주간에 주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겠죠. 그죠? 주거침입죄 성립하고 주거침입죄 성립하고 절도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착수가 인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야간일 때는 주거침입하게 되면은요 주거침입죄 이속에 흡수돼 버립니다. 야간주의 절도죄 이속에 주거침입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속에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주거침입 별도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주거침입죄와 이런 다른 범죄의 실체 기합법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문제 문제 읽을 때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연필로 하든지 뭐 형광펜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문제지에다가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체크해놓으면 순간적으로 이거 써야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써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딱 생각해봤을 때 아 내가 이거 썼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건.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시험 문제 2번에서 셋째 줄에 15시경 하면은 이게 24시 기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주간이잖아. 그죠? 주간이죠. 주간이면 A 회사 연구 개발실에서 컴퓨터에 전됐던 시스템 뭐 설계도 이렇게 한데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절도죄가 성립하는 맨 마지막 질문 잘 보라 그랬죠. 절도죄가 성립하는 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절도죄만 검토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공한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한시라면 만약에 주거침입이 인정이 되면 야간주의 절도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주거침입 아예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절도죄만 검토해 주시면 되는데 주거침입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맞아 새벽 1시나 뭐 2시 돼가지고 회사 들어가면 주거침입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야간의 주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조심.
그리고 앞으로 제가 문제 풀면서 더 지적해야 될 부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법조문 잘 적고 창조하지 말고 마지막 질문 잘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읽을 때 위험한 물건이 휴대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시간도 잘 보고 주거지입지 잘 검토하고 친족관계 놓치지 말고, 이거 완전히 잘 있게 돼야 돼요. 완전히 잘 있게 돼야 우리가 최소한 문제는 읽을 수 있다. 그 답은 몰라도 일단 문제는 보고 말이죠. 내가 쟁점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순환 때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여러 명 등장했을 때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답안 작성해야 되니까 여러 명 등장했을 때 이 정범 개념을 우위성하는 거하고 공범 종속성을 정확하게 구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의 범죄를 이야기를 할 때, 요 사람의 범죄를 논할 때, 자, 정범이냐, 공범이냐, 이거죠. 정범이냐, 공범이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할 때, 물론 정범이 이제 단독 정범이 있을 수 있고, 공동 정범, 간접 정범이 말하는 겁니다. 그 공범일 때 좁은 의미의 공범. 그러니까 교사범, 방조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이냐, 공범을 판단할 때, 정범인지를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범인지 먼저 판단하고 아닐 때 공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범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행위지배가 있어야 되죠. 행위지배가. 행위지배. 모든 범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주된 판단 기준은 행위지배죠. 행위지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지배 있으면은 정범. 그러니까 단독 정범일 때는 뭐 실행지배라 그러고 공동정범일 때는 기능적 행위지배. 그리고 간접정범일 때는 뭐 의사지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지배가 있어야 정범.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적인 거는 따로 날 따로 보셔야 되고 원칙은 이렇다는 겁니다. 행위지배 있으면 정범, 없으면 공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먼저 판단한다는 거죠. 이걸 먼저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절도하라고 교사를 했다. 절도하라고 부탁했다라고 해서 부탁했으니까 교사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탁한 것이 행위지배가 인정되느냐 이걸 먼저 검토하라는 거죠. 행위지배가 인정되느냐, 행위지배 인정 안 인정되면 공동정범이나 공동정범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지배 인정되는지 먼저 검토해보고 행위지배가 부정될 때 그때 교사범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 요 내용을 정범 개념의 우위성이라고 합니다. 정범 개념의 우위성. 자, 우리가 어떤 범죄를 검토할 때 고의범, 자, 자동차를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업무상 과실 뭐 치상 이런 범죄가 문제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주의 의무 위반으로 내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아, 이거 과실 있다. 과실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뭘 먼저 검토해야 됩니까? 고의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되죠. 그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범이 원칙이고, 과실범은 예외입니다. 과실범 예외예요. 과실범 규정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과실범이 많아 보이지만, 과실범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고의를 먼저 검토하고, 아닐 때 과실범, 이렇게 해야 되죠. 고의범 먼저 쓰고, 아닐 때 과실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의범을 먼저, 고의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아닐 때 과실범입니다. 답안지 보면은 과실범 먼저 쓰고 과실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고의가 있다면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걸 먼저 검토하고 아닐 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먼저 검토하고 아닐 때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범 개념의 우위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이 사람이 있고요. B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범죄를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범이고요. 교사범이고, 요 사람 실제로 실행행위를 했습니다. 정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공범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정범에게 뭔가 범죄를 교사한 이 행위 자체, 이거 자체가 독립해서, 어떻게 범죄 승리 요건을 갖추게 되느냐, 아니면, 요 사람과 항상 연계해서만 범죄 성립이 가능하냐. 자, 요런 논의가 있죠. 자, 여기서
공범 종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범 종속성. 자, 이게 통해서 판례죠. 자, 공범 종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라고 할 때, 을 없이 갑은 단독으로 범죄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범은, 자, 이 교사범이나 방조범 같은 이 공범은 이 사람의 범행에 종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행이 인정이 돼야만 여기에 곁다리로 말이죠. 더 추가가 돼서 범죄 성립하는 거죠. 독립해서 범죄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물론 반대견해도 있지만, 통설 판례는 이렇게 공범 종속성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답안지 검토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의 범죄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이 사람 범죄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먼저 쓰게 됩니다. 답안지 쓰실 때.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말이에요. 1. 쟁점의 정리.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쟁점의 정리 이렇게 하셔서 갑은 무슨 죄가 문제되고 뭐 교사범이 문제되고 을은 뭐 무슨 범죄가 문제되고 이렇게 갑을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뭐부터요? 이 사람의 죄책부터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목차도 뒤에 목차도 마찬가지요. 을의 죄책에 뭐가 문제가 되고 이게 종속해서 갑은 무슨 범죄 교사범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거죠. 교사범을 이것도 을의 죄책 먼저 쓰고 갑의 죄책 나중에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답안 채점하다가 많이 그 지적됐던 게 뭐였냐면은, 자, 여기 을의 죄책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문제 제기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본 사안의 경우 땡땡땡땡땡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걸 이유로 해가지고 갑보다 을을 먼저 검토하기도 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안 써도 되는데 검토하기로 한다 할 때 이 사람은 교사범이잖아요. 교사범 공범이죠. 이 사람은 이제 정범으로 내가 결론을 내고 답안을 쓴단 말이에요. 답안을 쓰는데 정범부터 먼저 쓴단 말이죠. 근데 이때 자, 본 사안의 경우에 무엇 때문에 갑보다 을을 먼저 검토합니까? 갑보다 을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범 개념의 우위성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공범 종속성. 공범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범을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정범 개념 의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을 검토할 때 이 사람이 정범이냐 공범이냐 검토할 때 정범인지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공범 종속성 때문에 정범을 먼저 검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범 개념 우위성은 어디에서 써먹는 겁니까? 요 사람을 쓸 때, 자, 요 사람 쓸 때, 1. 바로 교사범의 성부 하면 뭐부터 먼저 쓴 거예요? 교사범을 먼저 검토한 거잖아요. 그게 하지 말고, 교사범으로 가지기 전에 정범 개념의 우위성 해가지고요. 정범 개념 우위성. 이렇게 목차를 잡아도 되고, 행위 지배 여부, 이렇게 목차를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가담, 뭐, 형, 가담의 뭐 가담 형식에 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도 되고 어떤 목차도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뭐 정범인지 공범인지 여부 이렇게 써도 돼요. 해가지고 요때 정범 개념 우위성을 하는 거죠. 일단 요 사람이 행위지배가 있는지를 보니까 행위지배가 없더라. 그래서 이 교사범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말이죠. 아시겠죠? 요때 뭘 쓰는 거예요? 정범 개념 우위성. 어떤 사람이 정범인지 공범인지 판단할 때 정범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행위지배 부정하고 그 다음에 교사범으로 가라는 겁니다. 코로나 그 직전에 우리가 합격자 모임에 갔을 때 제 앞에 그 수석 합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형법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뭐 자기는 항상 이 공범 쓸 때 이 정범 개념 우위성 항상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범 개념 우위성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거 아니고 이건 뭡니까? 공범 종속성.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워가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공범 종속성이라는 것은 항상 교사방조는 정범에 종속한다. 독립해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속한다고 할 때 자 우리가 구승요건, 위협성, 책임 이 범죄 성립 요건 아닙니까? 범죄 성립의 3요소입니다.
자, 모든 3요소에 다 종속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구성요건, 위협성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불법. 그러니까 범죄 성립 요건은 불법과 책임으로 뭐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도 맞아요. 자, 우리 종속할 때는 불법에 종속하는 겁니다. 불법에 종속. 그러니까 책임은 항상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판단해요. 이 사람의 책임, 이 사람의 책임, 이 피난 가능성 문제, 이건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 종속 범죄 교사범 방조범이 정부에 종속한다고 할 때 여기 구속요건 위협성 요거 여기 종속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적 종속 경시 이렇게 하는 거죠. 제한적 종속 경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요건 위협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갈게요. 자,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뭘 문제 풀든지 하죠. 목차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법무사 시험 이미 나왔던 거기도 하고. 아까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갑이 형이고, 을이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갑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을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갑이 교통사고 낸 다음에, 아이고, 야, 내가 이미 전과가 있어갖고, 지금 또 이게 교통사고 낸 거 되면 나 이거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 보고, 야, 네가 좀 운전한 걸로 좀 해줘.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은 또 교도소 들어가면 완전 크게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다 뒤집어 쓰기로 하고,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 운전했어요.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때 실제 진범은 갑인데 말이죠. 어른 범인도 아니면서 내가 진범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운전했다고 하게 되면 진범을 체포 발견하는 걸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돼요. 이게 무슨 범죄가 문제되는 거냐면 범인 도피죄 문제입니다. 범인 도피죄. 자, 범인 도피죄 문제고요. 범인 도피죄 문제. 물론 이제 다른 범죄들도 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 이 케이스만 한번 제 연습용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갑은 무슨 범죄가 문제될까요? 문제된 범죄가 범인 도피 교사. 그렇죠? 범인 도피 교사범 문제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요. 목차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목차 구성을. 그러면 내가 지금 어른 범인 도피죄 정범이고 갑은 교사범 승집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삼는 범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삼는다고 내가 죄명을 정했어. 그러면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을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뭐 때문에요? 공범 종속성 때문에. 그렇죠? 을부터 먼저 써야 되죠. 공범 종속성 때문에. 이 교사범은 정말 종속하기 때문에 이상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쟁점의 정리 쓰고 그 다음에 이해해서 을의 죄책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을의 죄책 이렇게 써져갖고요. 그 다음에 1. 범인 도피죄 이렇게 하겠죠. 물론 다른 범죄들도 논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범인 도피죄만 검토 일단 해보는 겁니다. 자, 범인 도피죄 해가지고요. 어떻게 씁니까? 구성요건 인정. 위협성 조각서 없고 책임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책임 조각서 된다 그랬지 않을까? 그래서 책임 조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배지책으로 가는 거죠. 가배지책으로 가셔가지고 일단 가배지책에서 나는 교사범을 결론해놨지만 답안지 쓸 때는 바로 교사범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안 돼요.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좋은 인상을 준다 이거죠. 이 사람은 행위지배가 없다.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교사범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한 줄이라도 적어주면 뭐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서는 안 써도 사실 상관없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주는 걸 기본 근본 개념으로 장착하고 계세요. 그냥 교사방조 쓸 때는 항상 행위지배 먼저 딱 검토하고 행위지배 부정하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사범을 검토할 때 말이에요. 교사범 검토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유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되는 개념이 하나 있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범인 도피죄 관련해서 범인 자신이 교사범이 되느냐 쟁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이 강론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습해야 될 내용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건 나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정범이 무죄잖아요. 정범 무죄일 때 교사범이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 제한적 종속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적 종속형식. 모든 범죄 성립에서 다 종속하는 게 아니라 불법에만 종속한다는 거예요. 불법에만.
부분 종속하기 때문에 구속권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속해서 교섬 성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구속요건 유수는 책임 다 갖춥니다. 자, 본인의 어떤 책임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범으로서 구속요건 유수는 책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라서 교사범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우리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 명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답안 작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사방조범이 있고 정범이 있을 때 정범부터 먼저 쓴다. 교사방조 나중에 쓸 때 교사방조 쓸 때는 행위지배를 먼저 써주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정범으로 많이 취재했을 때는 공동정범으로 취재했을 때는요, 행위를 많이 한 사람, 정범 적격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만약에 공동정범 관계라고 치면은요, 공동정범 관계라고 치면은 똑같이 둘이서 말이죠. 여기서 똑같이 같은 행위를 같이 했다. 이러면은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그 차이 없죠. 이건 사실 출제원은 그렇게 잘 내지는 않아요. 똑같이 둘이서 똑같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뭐 한 명 내도 충분히 문제가 성립하잖아요. 굳이 두 명을 낼 이유가 없잖아. 폭처법 이런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한 명이 내든 뭐 두 명이 내든 상관없으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잘 안 내거든요. 꼭 두 명 등장하면 한 명은 더 많은 행위를 하게끔 출제를 해요. 작년 시험 문제 보세요. 작년 시험 문제 절도하러 가가지고 갑을 둘 중에 한 명은 마을 보고 한 명 들어가죠. 그쵸? 그거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쓴다고요? 들어가는 사람 먼저 쓰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부터. 행위를 많이 한 사람. 꼭 보면 같이 절도를 하다가 주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막 때리고 이러거든요. 그 때린 사람 한 명이 때려요. 둘이서 같이 안 때려. 예? 꼭 그렇게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때린 사람 먼저 적고 다른 사람은 행위집에 있다 해가지고 공동점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존속사례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공범과 신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랬는데 꼭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다고 할 때 이것도 법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다고 할 때 아들이 있고 아들 아닌 사람이 같이 이렇게 범죄를 범하거든요. 아들 두 명이 아버지를 살해한 게 아니라 아들 한 명, 자기 친구 한 명 이렇게 해서 같이 아버지 살해하고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누구부터 먼저 쓴다고요? 아들부터 먼저 쓰는 거죠. 왜냐하면 존속사례죄 정범 표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써주고 아들 친구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답안 작성 요령 관련해서 기본적인 다 말씀드렸어요. 잊혀진 시간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맨날 제가 그 강평 쓰고 뭐 또 지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자기 게 안 돼갖고 계속 또 뭐 연습을 더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쉬었다가 제가 오늘 문제 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